드디어 오늘 깜짝 이벤트를 하는 날인데, 제가 편지까지 좀 써가지고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한 분에게는 제가 직접 배달을 가보려고 합니다. 막상 배달을 가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너무 이게 당첨 안 되신 분들은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슥슥슥슥 읽다가 뭔가 좀 와닿는 것들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는 또 있을 테니까 우디님에게 사인과 편지를. 이거 빨간색으로 잘못 썼어. 우디님에게 편지를 썼다. 그리고 포토카드도 스티커로 좀 꾸며보려고. 마음에 안 드시면 떼시고. 네, 떼지는 거니까 커버에 붙여드릴게요. 또곰 좋아하니까 곰을 일단 붙여야 돼. 땡큐.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스티커 붙이고. 잘 꾸며주고 있는 게 맞나? 손재주가 없어졌구나. 정말 쏜다. 됐다. 한 세트 완료. 이수민님. 이수민님에게도? 개인적으로 이수민님에게 좀 감사했습니다. 또 이게 뭐랄까, 이수민님이 좋아하시는 곡들은 또 되게 제 삶과 되게 밀접한 곡들이 많았어가지고 제 삶에 또 공감을 또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격스럽더라고요. 앞으로도 내적 친분 많이 쌓아요. 여기도 곰돌이는 붙여줘야지. 또 복슬님. 편지 받으시는 분들 깜짝 놀라겠다. 제가 굉장한 악필입니다. 혹시나 편지 받으시고 헷갈리는 글자가 있다 이러면 개인적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해독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똑같이 꾸미나? 오. 근데 완료. 마지막으로 오늘의 대망의 배달을 제가 갈 은진이님. 다른 건 아니지만 그첫 멘트에 좀 멋쟁이 하네스 읽어주세요 해서 읽어버려가지고 다섯 명 뽑았다가 한 분이 댓글 확인을 못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네 분에게만 선물을 드리는 걸로. 그리고 한 분에게는 제가 배달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로비 가야지. 또 진짜 못 꾸민다. 곰 가야 돼. 곰 필수야. 자, 이렇게 편지를 다 썼습니다. 다른 댓글 써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그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주소로 편지와 제 포토카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부디 안전하게 잘 가길. 그리고 은진이님에게는 배달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렛츠고. 안개가 진짜 많이 꼈다. 지금은 배달 중. 여러분, 배달의 기본이 뭡니까? 직접 운전한다. 저는 직접 운전해서 지금 은진이님을 만나러 경기도, 도시를 말해야 되나? 경기도 모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제 차는 아니고요. 지금 회사 차인데 직접 배달 가는 느낌이 들려면 직접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전석을 뺏었습니다. 운전석을 뺏으니 모두가 합심해서 안전벨트를 매더라고요. 아니, 운전 잘 하는데. 아까 현대, 더현대 갔다 와가지고 은진이님 드릴 아까 타르트라고 해야 되나? 빵도 좀 샀어요. 맛있어 보여가지고. 빈손으로 가기 좀 그래가지고. 이런 걸 처음 해봐요. 아, 맞아. 예전에 팬텀 할 때, 어떤 이벤트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3명이잖아요. 근데 3명의 팬분이랑 같이 식사하는 이벤트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뭐, 그분들 아직도 계시나? 아, 근데 궁금하네. 그 3분이랑 같이 막 이렇게 밥 먹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어린 친구들이었는데. 마치 삼촌들이 조카 밥 사주듯이
심지어 약간 장소도 아웃백 이랬던 것 같아. 9시나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그때 계셨던 분들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찍으면서 들어갈까요? 생생함을 담아야 되는데. 저희도 참 이, 물론 진심으로 하는 거지만 이 방송 각 잡고 이거 뭡니까 이게. 유튜브 프로 유튜버야 이게. 아 이거는 생생함을 전해드리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이게 뭐 우리가 뭐 양질의 무슨 컨텐츠를 만드는 거 중요하지만 갑자기 너무 막 연기를 시킬 순 없잖아. 앉아가지고 네 만나 봤는데요 그럴 순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게스트시네. 운전 너무 무서웠어요? 꽤 안정적이었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은진님 맞아요? 네 지금 어디에요? 지금 카페에요. 아 카페 들어와 있어요? 네 저희도 도착해가지고 이제 들어갈게요. 아 네 아 혹시나 안 오셨을까봐. 아 카메라 네, 카메라 들이닥칩니다. 아 무서워요. 저희 다 와요? 네 네 아 드디어 갑자기 너무 막 연기를 시킬 순 없잖아. 앉아가지고 약속 장소로 왔고 만나 봤는데요 그럴 순 없으니까. 은진이님을 만났습니다. 자자 안녕하세요. 아 첫 게스트예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아, 처음이에요. 그쵸 이제 첫 게스트인데 제가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아까 오면서 네. 먹을 거 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직까지 유튜브에 공개는 안 했는데 네. 제가 사진하고 와, 이거 처음 봐요. 이거. 그리고 편지까지 썼거든요. 와. 편지 이렇게. 와, 감사합니다. 어, 저도 이거 선물. 아, 주물요? 아, 아, 감사합니다. 어? 뭐야, 대박. 이거 밑에 거랑 같이 나눠주세요. 이거는 비누인 거거든요. 우와 근데 대박. 비 와가지고 조금 네 대박. 이 집에서 까봐야겠다. 우와 감사합니다. 저 팬송 때부터 팬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대박. 그러면은 거의 뭐 중학생 그때부터 네. 그랬죠. 아. 콘서트도 갔어요. 아 그래요? 네. 일단 뭐 좀 마실까? 네. 아니 대박인 게 진짜 한국이에요. 우와 진짜 이 완전 아 폴로를 사랑하는 거 아니 제가 오빠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와 이거 옛날 저희 팬톤 패시리에요. 이거는 두 번째 미니 앨범이었던 것 같고 이거는 제 솔로 앨범. 어 대박이다. 나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고마워요. 아싸인 가면입니다. 이 CD에 사인 진짜 오랜만에 예전에 했던 기억이 부담스러웠었을 텐데 근데 이거 촬영한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미안해. 이건 놓칠 수 없어. 군대 있을 때 편지 보냈어요. 네. 군대 있을 때 편지 보냈었어요? 네, 아 진짜요? 인터넷 편지. 아 정말요? 아 그 인터넷 편지 때문에 진짜 버텼는데 아 너무 고마워요. 네, 내가 괜히 선물 주러 와가지고 감동받고 가네. 누가서 제가 먹고. 그러면은 팬텀을 처음 하셨던 거예요? 네, 팬텀을 처음 좋아했어요. 아, 정말요? 최근에 막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생겼지만 방송하면서 유튜브 하니까 되게 예전부터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뭔가 고맙고 내가 뭐 보답을 할 수 있으면 보답을 해야 되는데 이 막상 이게 하려는 뭐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좀 선물이라도 줘야겠다 싶어가지고 갑자기 엄청 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쵸 저 놀랬죠. 네. 아 근데 제가 아닌 거 보셨어요? 근데 나도 소심해서 이 뭔가 막상 주러 가기로 했는데 괜히 너무 좀 이게 선물 주는 것까지 채우면 좀 부담스럽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떡할까 하다가 그냥 근데 나 너무 고맙고 지금 뭐 이제 한 2,700명 800명 이제 되는 데 우리가 이제 완전 소규모 단체니까 이 마음 기억하면 이제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게 이때 순간이 뭔가 가슴 안에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네.
고마워요. 이제 짠 한번 할까요, 우리? 일단 그러면 좀 민망하긴 하지만 첫 드디어 한 해 게스트로서 뭔가 얼굴을 보고 이제 처음 구독자분을 저도 만나는 거라서 기분이 어떤지 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일단 콘서트 때 처음 봤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가까이 줘봐서 너무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았고 앞으로 더 많은 활동 너무 기대돼요. 알겠어요. 앞으로. 아 그리고 그 라디오 DJ 꼭. 네. 아 그러니까 아, 꼭 해가지고 제가 기대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네. 올해는 좀 꼭 이뤄가지고 잘 해보겠습니다. 응원 열심히 받아서 고마워요. 어쨌든. 악성. 선물 주고 집에 가는 길인데 아니 이거 봐봐요. 비누 이렇게 다 만들어서 줬어. 내가 선물 주러 왔다가 내가 선물 받고 간다. 고마워요. 오늘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얘기도 좀 나눠보고 왔는데 아 너무 고마웠습니다. 예. 오랜만에 팬분을 또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런 걸 한 번씩 자주 해야겠어. 뭔가 마음이 채워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너무 반가웠고 사실 카메라 끄고 더 많은 얘기를 했는데 조금 엔진 양이 카메라에 있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도 이런 일들이 자주 있기를 바라면서 또 드디어 한 해 채널이 사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재밌는 것들을 여러 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네요. 뭔가 가족 같고. 그러면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봐요. 또 보자고. 찐친들 안녕. Yeah.